광역시장이 문제가 있으면은 그럼 전국에 광역단체장 선거는 문제 없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살펴보죠. 내친 김에 대전광역시 시장 선거는 마찬가지로 구청장 선거와 마찬가지로 전산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전 득표수로서 부정선거가 광범위하게 실행이 된 겁니다. 예.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데이터가 최종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뭡니까 발견하고 이렇게 확인한 것도 중요한 작업이지만 거의 뭡니까 선거의 최종 절정은 숫자로 드러납니다. A 후보가 1000표, B 후보가 1500표, 그 숫자입니다. 그 숫자. 그 숫자를 들여다 볼 수가 있으면은 소위 선거 조작 기술자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착하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2017년 선거 데이터부터 모든 게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그것을 낱낱이 밝힌 거 아닙니까 지금. 사전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국민의힘 후보는 줄이고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늘리고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예, 이런 짓을. 여러분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제 주장이란 것이 그냥 뭐 이 헛된 것이 아니고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일단 그 순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구청장 선거대로 유성구 선거 데이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100% 조작입니다. 유성구를 보면. 예. 유성구를 보시게 되면은 선거 데이터 여러분들 이렇게 나온 겁니다. 100% 조작입니다. 예. 13개 동에서 모두 다 민주당은 다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이. 무슨 이야기 했냐. 동 단위별로 다 표를 훔쳐가지고 뭡니까 표를 더 더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나옵니까? 두 번째는 좌우대칭구조가 나옵니다. 플러스 6.1 마이너스 6.1 국힘당 이장우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뭡니까 6.1%만큼 뺏어가지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플러스 6.1% 해준 겁니다. 숫자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전산조작하지 않으면 이런 숫자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전광역시장도 다 여러분들 뭡니까 조작질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값이 나올 수 없습니다. 플러스 6.1, 뭐 플러스 3.9, 플러스 6.7 이렇게 큰 차이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율은 정상치는 0입니다. 조금 차이가 있으면 1에서 2에서 3 정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이 그래프가 왼쪽에 있는 것이 대전 광역시 시장 선거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6월 1일 지방선거의 유성구 여러분 구청장 선거입니다. 크게 유사하지 않습니까? 조작질 해놓으니까. 대전 광역시의 유성구의 여러분들 선거 데이터고 이것은 유성구청장 선거 데이터입니다. 예.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왼쪽은 뭡니까? 대전 광역시장 선거의 유성구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거는 조작이 없었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전라남도의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사례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놓은 겁니다. 모든 전국의 광역단체장 선거를 다 이렇게 전산 프로그램을 위해 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뭐죠? 어김없이 민주당은 모든 동 레벨에서 조작을 했기 때문에 플러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도 과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덕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대덕구. 여러분들 그래프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보기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똑같네 이러면 아마 그렇게 외칠 겁니다. 예. 한 군데 정도 격차가 있었지만 그러나 민주당은 어김없이 뭡니까? 대전광역시장 대덕구에서 모두 다 플러스 값을 기록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다는 겁니다. 표를 대줬으니까. 예. 여러분 근데 국힘당은 어떻습니까?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전산조작의 명백한 범죄 사례가 뭐죠? 예. 동별로 조작을 해놓으니까
동별로 조작을 해놓으니까 마이너스 5.8 플러스 5.8 마이너스 3.7 플러스 3.7 왜 이런 수치가 나오냐. 이장우 후보가 목상동에서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가운데 5.8%를 빼앗아가지고 허태정이 함께 이렇게 넘겨줬으니까 이렇게 수치가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리동 보시기 바랍니다. 국힘당의 이장 후보는 마이너스 7.5 더불어민주당 이름 허태정은 플러스 7.5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 마이너스 7.5인 겁니다. 7.5%만큼 어저 빼앗아가지고 이쪽에 넘겨줬으니까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이런 수치를 만들어낸 겁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놓으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왼쪽이 대전 광역시 시장 선거의 대덕구 선거 데이터입니다. 오른쪽이 요릴지방 선거의 대덕구청장 선거입니다. 네. 좌우대칭에 항상 한쪽은 플러스고 항상 한쪽은 마이너스입니다. 한번 여러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전남 영암군, 무안군, 신안군의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 조작이 없던 지역입니다. 지 멋대로입니다.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딱 뭡니까? 열병식 하듯이 이렇게 좌우로 대칭 구조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전 광역시장을 모두 다 뭡니까?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대전 광역시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경기도지사, 서울시장 다 부정선거를 한 겁니다. 뭘가 사용했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한 겁니다. 심플합니다. 상대방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일정 퍼센트를 빼앗아가지고 예, 밀어주는 후보 한테 던지는데 동레벨에서 조작을 합니다. 동레벨에서. 예. 여러분 서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옵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양쪽 수치가 똑같이 일치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자연수 투표자들이 던진 여름 투표 상황에서는 절대 이런 선거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투표자들이 이런 자연스럽게 던진 투표는 뭡니까? 이렇게 지 멋대로입니다. 이게 2020년 4.15 총선 당시에 전남 순천시 광양시 곡성군 구례군 갑 지역구처럼 이렇게 지 멋대로입니다. 예상 불허입니다. 예측 불허입니다. 정말 불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대전 광역시 시장의 6월 1일 지방선거에 서구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서구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똑같이 예. 좌우 대칭이 똑같이 일치하는 겁니다. 예. 그게 어떻게 간이 크게 이렇게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용감하다는 이야기처럼 있을 수 없는 짓을 한 거죠. 예.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여러분들 뭔가 하니까 대전 광역시 시장 선거에 여기 이 저 뭐죠? 서구 선거 데이터입니다. 서구 선거 데이터. 예. 선거 데이터. 예. 그 오른쪽은 뭐죠? 서구청장 선거입니다. 서구청장. 우리 저 손주가 지금 놀러 와 가지고 지금 할아버지 방송하니까 방송 야, 시청자들한테 안녕하세요 이렇게 공문청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안녕하십니까 가서 놀아라 안녕하세요 자 이제 가서 놀고 할아버지 방송 맞지 밖에 이제 애기 데려가라 할아버지 좀 이따가 갈게 방송 마치고 이제 방송해야 되니까 방송해야 되니까 하겠어 애기 좀 봐라
자, 우리 공원 정권이 잠시 이제 놀러 와가지고 문 잠가놨는데 문을 또 열고 또 들어왔네요. 자, 이제 여러분 보시죠. 이제 이게 서구죠. 서구. 예, 서구인데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예, 참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비참하죠. 예. 우리가 대학을 교육도 받은 사람도 많고 이런데 선거 데이터를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한 번도 아니고 여섯 번째 이렇게 선거를 조작을 하니까 기가 찬 거죠. 여기 여러분들 대전 광역시장 선거의 동구 선거 데이터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동구 선거 데이터가. 예. 똑같습니다. 야무지게 조작을 했네요. 좌우에 똑같은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나옵니다. 동별로 조작을 해놓으니까. 실수가 생긴 데도 똑같습니다. 파남 1동은 예외적으로 딱 한 군데 더불어민주당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득표율보다 낮습니다. 마이너스 1.6. 그래도 수치는 꼭 같습니다. 하, 이거 정말 참 이거 작품입니다. 이런 것을 그냥 묻고 덮고 넘어가겠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가를 무너뜨리는 행위가 지금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식자층들하고 언론들이 입을 다무는 겁니다. 예. 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모든 선거를 이렇게 다 조작질을 한 겁니다. 예. 왼쪽이 대전 광역시장 선거고 오른쪽이 동구청장 선거입니다. 이게 대전 광역시장 선거에 동구 구민들이 보인 그런 후보자별 차이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여러분 이것은 오른쪽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비교적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던 그런 지역에 고흥군, 보성군, 장흥군, 강진군 사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구 선거 데이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경우도. 예, 이게 중구 경우입니다.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될 것은 동별로 조작을 했기 때문에 동별로 플러스 값하고 마이너스 값이 일치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예. 이렇게 조작을 해가지고 모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이걸 누가 했습니까? 선관위가 한 거죠. 선관위가. 대한민국 선관위가 세금을 받아가지고 공정한 선거관리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선거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헌법기관입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1년에 예산이 뭐 수천억 정도 되죠. 무슨 짓을 했습니까 지금? 선관위 관련자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했습니까? 하늘에 떨어졌습니까? 선거돼 있다가? 바다에 쏟아놨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러시아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만들었습니까? 인생은 책임을 지는 겁니다. 책임을.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름 최종 작품은 최종 생산품은 당락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후보별 득표수하고 득표율 자료입니다. 여기서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은 선거 과정 자체가 전부가 뭡니까? 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종 생산품입니다. 최종 생산품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거 관리나 생산한 최종적인 생산품은 우리는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고생했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마지막에 최종 생산품이 좋은 상품이 나와야 되는 거죠. 현대자동차가 이런 소나타라는 이런 상품을 만들면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밤을 샜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나타가 불량이 아니어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소나타가 불량이 나오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현대자동차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선거 데이터 이런 분량이 나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중앙선거관리나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 톱이 누구냐? 박찬진이라 사람 아닙니까? 엊그제 장관으로 승진한 사람. 이렇게 있을 수 없는 나라입니다, 이게. 예. 구청장 선거 여러분들 광역단체장 선거를 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대전 광역시 시장 선거를 왼쪽, 중구청장 여러분 선거가 오른쪽입니다. 결론입니다. 대전 광역시 시장 선거는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17개 도 및 광역시 시장 선거 모두 전산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사전 득표수로 결정된 선거였다. 한 표라도 부정선거를 하면 부정입니다. 그런데 전국에서 뭘 했습니까?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프로그램을 돌린 겁니다. 예. 여러분 그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2017년부터 작동됐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부정선거를 선관위가 주도해서 지금 저지른 겁니다. 이걸 어떻게 여러분 해결했으면 좋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이 엄청난 참 일이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뭡니까? 조작된 사전 후보별 사전 득표수에 의해서 결정된 겁니다. 예. 모든 선거가 다 그럽니다. 공직선거가. 그럼 당내 경선은 안 그랬겠냐. 당내 경선도 조작했겠죠.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참 여러분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린 내용은 참 지금 전수조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뭐 거의 다 조작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조작을 어떻게 했는가는 전문가들 도움에 의해 가지고 굉장히 지금 많이 구체적으로 밝혀졌고요. 이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덮을 건가라는 문제입니다. 예, 원래 검사 출신들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선택적 수사라고 하죠. 우리하고는 차원이 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냥 덮어줄 수 있는 겁니다. 예. 국민들이 악악거리더라도. 자, 여러분.